중심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K-시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1.5%가 이용하는 인터넷, 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립된 K-시크는 95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IT 기술로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멋진 IT 세상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탄생한 양방향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땡기지. 양방향 플랫폼 땡기지는 100만 명 동시 접속이 가능하며 대국민 참여 TV 프로그램 참여형 학습 이벤트, 온라인 및 오프라인 퀴즈쇼 등으로 시청자, 행사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를 이끌어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피드백은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또 땡기지 하트를 사용해 더욱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보세요. 땡기지의 주요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땡기지는 다양한 방송 포맷 제작이 가능합니다. 시청자는 방송을 보며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설문, 토론, 퀴즈 등에 참여하고 방송에서는 시청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래프로 표출합니다. 시청자가 참여해 함께하는 방송을 만듭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퀴즈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프에서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고 우리만의 퀴즈쇼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걸 PC와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또 K-시크의 스마트 스튜디오로 PC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와 조명을 컨트롤해 쉽고 간편하게 방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클리 퀴즈쇼에 참여해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퀴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별도의 그룹을 만들고 우리만 하는 퀴즈쇼.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편하게 즐겨보세요. 문제 출제, 정답, 순위, 최종 우승자, 경품 추첨 등을 멀티 스크린이나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모두가 집중하는 무대를 만들어보세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과연 스마트폰이 공부에 방해만 될까요?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편리한 학습 컨텐츠를 만들어본다면 어떨까요? 영어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모닝 영어 퀴즈를 진행합니다. 역사 선생님은 백제시대에 관련한 영상을 수집하고 학생들과 함께 역사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생들이 각자 찍은 사진이나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까지도 공유 가능합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골든벨이나 우리 반만 참여하는 쪽지 시험도 만들어보세요. 이 모든 걸 땡기지로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즐길 차례입니다.